그거 저번에 네일샵에서 받은 에코백. 이거 여름 더운 날씨에는 원피스가 짱이라서 그냥 이건 자라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신었던 똑같은 쪼리 알도 거. 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는 방콕을 또 오게 됐어요. 이번에 스케줄이 되게 랜덤인데 방콕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턴어라운드 플라이트도 많이 나오고 레이오버도 저번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고 다음 달에도 한번더 있을 거예요. 방콕을 비행을 잘안 했다가 한몇달 만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네, 전 방콕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로 나갈 거예요. 지하철 타러 가고 100 baht, not refund. It's only free 100 baht, not refund. And no difference? Yes, not refund. Same. It's only free 100 baht, not refund. And top up 100 baht. 100? Yes, okay. Total 200 baht. Oh, okay. Thank you. ...도 들어있고 이게 그린 망고인 것 같아요. 뭐 토마토도 들어있고 그린빈 줄기 같은 것도 들어있고 맛은 되게 새콤달콤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그냥 상상하실 수 있는 치킨 맛, 거기에 소스랑 같이. 옛날에 어떤 크루가 이게 좋다고 추천을 했었거든요. 이거 한번 사볼까 싶어요. 지금 쓰는 마스카라가 너무 안 좋아서. 그 크루는 남자였다는
여자친구가 사오라고 해서 막 사진을 캡처해서 이거 좋다고 그랬더니 다른 여자 크루들도 다 따라서 샀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히 안 끌려서 안 샀었는데 이번에 한번 사볼게요. 지나가다가 망고탱고를 발견해서 일단 핏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시킨 게 망고 알로아라는 건데 망고 과육이랑 그다음에 우유에 사고가 들어있는 거래요. 사고가 젤리, 이거 쬐끄만 젤리인데 이걸 사고라고 하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요. 백팩인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이 뭐지? 굉장히 제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닌데 좀 태국 브랜드 치고 괜찮은 데를 발견했어요. 이름이 Lean Around 같아요. Lean Around. 가격대도 이 티셔츠 하나가 990바시고 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구경 좀 해보고 몇 개 시착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시켰어요? 처음 보는 건데 탑6 안에 든다고 해서 진짜 스트로베리? 아니 레인보우 젤리 같아요. 근데 말이 레인보우 젤리지 그냥 여러가지 색깔이에요. 여기 태국 소스 페이스트가 엄청 많은데 저는 늘 항상 사는 팟타이로 살게요. 집에 후추 떨어져서 후추도 하나 살게요. 이거 되게 한국분들 많이 사시던데 하나만 사볼까요? 큰 거, 작은 거 있으니까 작은 거. 작은 거는 18바트, 큰 거는 56바트. 일단 작은 걸로 하나 사볼게요. 데이트
여기서 생각난 김에 코코넛 밀크도 하나 살게요. 되게 쬐끄만 것도 있어요. 9바트밖에 안 해요. 65ml. 이것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쬐끄면서 이걸로 살게요. 쬐끄하고 좋다. 브라운 라이스 페이퍼. 이렇게 네모난 거는 찾기 힘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사볼게요. 진짜 희귀한 거다. 저번에 먹었던 거. 옥수수랑 콩이 섞여 있는 요거트. 진짜 맛있어요. 다른 요거트도 좀 사볼게요. 푸른? 이거는 두유로 만든 요거트 같아요. 거기에 푸른 들어가 있는 거. 우와. 찐빵에 짱구가 그려져 있어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스프링 롤인데 저번에도 먹었듯이 이것도 사서 저녁에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저녁에 이거 먹고 자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새우? 저 새우 알러지가 있어서 이거 말고 이거 사볼게요.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늘어놓으니까 은근히 많아요. 저 거의 다 고메마켓에서 샀거든요. 아, 이 마스카라만 빼고 이거 빼고 다 고메마켓에서 산 거. 은근히 트리트먼트랑 제가 잼을 사가지고 이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일단 요거트랑 아마 요거트는 내일 비행기 안에서 먹을 것 같고 오늘 저녁에는 이거 스프링롤이랑 망고 이렇게 먹고 씻고 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짐 정리하고 내일 새벽 3시 15분 픽업이라서 슬슬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픽업 가기 전에 요거트를 먹었는데 이거는 전에 사서 먹었던 옥수수랑 강낭콩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에 먹어봤듯이 맛있었어요. 이번에 이거는 처음 시도해본 건데 두유 소이거트 이거는 두유로 만든 것 같았어요.